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ADM 코리아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DM 코리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DM 코리아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등의 임상 시험과 관련한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시험 수탁 기관 CRO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은요, 임상 시험 대행 용역과 뭐 이런 쪽에 발생을 하고, 또 DNA 소재로 사용하는 피부 안으로 유효한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 마이크로 DNA 니들 패치, 이런 쪽 제품 개발을 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0년도 매출액 보시면은 131억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45억으로 나오면서 좀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49억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큰 폭의 개선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좀 매출은 개선이 됐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35억, 2021년도에는 21억으로 감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8억 원의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다소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6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7억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했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조금씩 개선이 됐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다소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1분기까지 실적은 현재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향후에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40%대에서 50%대 수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1,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매도 진행이 됐고요. 글래드로 또 매도가 또 나왔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9만 7천 주 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 매도 우위에 좀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3천 주 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금융투자에서 일부 매도 물량, 그리고 투신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던 상황이고요. 수급은 현재는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종목은 시총이 600억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관에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입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외국인과 주로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ADM 코리아 주가 폭등 랠리, 오늘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임상 수탁 기관 이런 쪽 시장 성장에 주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어그 시장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에서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증권과 긍정적인 전망에 ADM 코리아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시장 확대에 따른 임상시험 승인 건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또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할수 있다라는 골자의 뉴스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거래대금도 좀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1,000원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7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과대주고 가격 조정 상당히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리고
1900원 뭐 이 저점을 좀 찍고 이제는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고 좁은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다가요. 네, 금일 대량 거래량 최근에 폭발적인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바닥권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박스 레인지를 뭐 일단은 앞전에 있는 작은 박스 레인지를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무너졌던 자리 이 구간 이 구간을 매물 소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거를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하락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19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하방형 직성을 좀 강하게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주가가 지루하게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갔지만 최근에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박스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241선 돌파 그리고 오늘 300일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또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300일선 뭐 지지하는 그런 테스트 구간도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나눠서 산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에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직전 고점까지 한번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2920원 3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요 29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매수가는 24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3500원에서 4000원 좀 레인지 폭을 좀 넓혀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가 보시면은 2935원 전후 말씀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 2400원 좀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한번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레인지 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요 35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또 폭락이 나온다고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ADM 코리아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